46번을 한번 봅니다. 46번을 보면, 어, 소모품과 같이 종류가 많고, 비교적 중요하지 않은, 종류가 많습니다. 그죠? 중요하지 않은 값산, 우리가, 어, 납품업자 한개사를 지정하여 그 업자에게, 어, 모든 것을 맡겨 전문적으로 납품시키는, 뭐, 종류가 많다 보니까 일일이 그걸 다 해결할 수가 없겠지. 그죠? 그러다 보니까, 한 명의 납품업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걸 이제 채워 넣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걸 위탁 구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가 흔히 그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시면 돼요. 판매하는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 그죠? 그럼 편 편의점 같은 경우에 우리가 특정한 날에 와서 어 차가 뭐한 5톤 차가 이렇게 오면 거기에 부족한 것들을 일일이 이제 다 채워 넣는 그런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위탁구매 방식.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47번을 한번 봅니다. 설비배치의 형태. 우리가 설비배치의 형태 같은 경우에는, 어, 설비배치의 형태니까 어떤 것들이냐면, 제품별 배치가 있고, 제품별.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공정별 배치가 있잖아. 그죠? 공정별 배치가 있고, 그리고 또 뭐, 위치 고정형이 있죠? 위치 고정형.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러면 품목별 생산량. 생산량이 많으냐, 적으냐. 품목별로. 생산량이 많을 적에는 제품별 배치. 생산량이 뭐 별로 없을 적에는 공정별 배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운반 설비의 종류. 제품별 배치는 전용 설비. 공정별 배치는 뭐 법용 설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그죠? 그리고 생산품의 종류. 다품종이냐, 아니면 소품종이냐. 우리가 소품종 대량 생산은 제품별, 다품종 소량 생산은 공정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표준 시간, 이거는 설비 배치에 나오는 내용이 아니잖아. 그죠? 표준 시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작업 관리에 나오는 그런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다. 그래서 답은 4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48번은 ABCD 네 개의 작업이 있다. 그죠네 개의 작업은 모두 공정 1을 먼저 하고 공정 1을 먼저 거친 다음에 공정 2를 더 갑니다. 그렇게 했을 때 작업량이 핵심은 요게 되겠죠. 작업량이 적은 순으로 작업 순위를 결정한다면 최종 작업이 공정 2에서 완료되는 최종 작업이 이에서 완료되는 시간을 묻고 있다. 그죠? 시간. 요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공정, 작업 1이 있고, 2, 어, B가 있고, C가 있고, D가 있죠? 공정 1을 거치고, 2를 거친다 그랬습니다. 그럼 작업량이 가장 적은 순서니까, 작업량을 보면 A 같은 경우에는 4일, 6일이니까, 이거 10일이 되는 거죠. 10일이 되고. B 같은 경우에는 5, 7이니까 이게 12가 된다, 그죠? 12. 그리고 C는 8, 3이니까 11이 되는 거죠? 그리고 D 같은 경우육 6, 3이니까, 6, 3이니까 이게 얼마? 9가 되는 거죠? 그러면 자금량이 작은 순으로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이게 1번,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작업이고, 그리고 요거그 다음이죠? 2번 작업. 그리고, 요거 3번 작업, 4번 작업 이렇게 이루어지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공정 1을 거치고 2를 거치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그래프를 하나 그려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우선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선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여기서 공정 1이 있다, 그죠? 공정 1이 있고, 그리고 또 뭐가 있느냐 하면, 공정 2가 있습니다. 공정 2가 있죠. 그러면, 공정 1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되면,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작업이 어디에서? D가 이루어진다 그랬죠? D가 공정 1에서 이루어지는 거니까, 그러면 공정 1을 거쳐야 되니까, 6일이죠. 6일. 그러면 6일이니까, 첫 번째부터 시작하면, 1, 2, 3, 4, 5, 6. 여기서 끝난다, 그죠? 요 때가, 어, D 공정이 끝나는 시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공정에서는 D가 끝나면 바로 두 번째 작업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6이 로루고두 번째 작업은 여기서 2니까, 2니까, 어, 기서 A가 들어면 된다, 그죠? 4일이니까, 4일. 그러면, 6이 끝나고, 하나, 둘, 셋, 넷, 이라면 10일만에 끝나네. 그러면, 여기가 어디가 되느냐 하면, A가 되는 겁니다. A 들어가고, 그리고, 세 번째로 이루어지는 게 8일이다. 그죠? C같은 경우에 8일이니까 아 요게 더 있어야 되겠네요.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작업이 8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여기에 끝나네. 18일 날 어떻게? 우리가 C의 작업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네 번째 B 작업이 되는데 5일이 걸렸죠? 그러면 5일이니까 어, 우리가 C가 끝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이니까 23일 날 우리가 뭐가 끝난다? 어, D가, 아, B가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작업순서는 1번 공정에서는 이렇게 가면 돼요.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 그러면 2번 공정 같은 경우에는 보면 두 번째 공정은 두 번째 공정도 이제 작업순서는 이게 D가 먼저 이루어진다. 그죠. 근데 1번 공정에서 끝나고 난 뒤에 2번 공정도 가죠. 그러면 D가 지금 1번 공정에서 작업하고 있으니까 이때 할 수가 없죠. 이때 할 수가 없으니까 2번 공정에서 여기서 보시게 되면 D가 1번 공정에서 끝나고 난 후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거 3일이죠. 3일이니까 여기서 어, 끝나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여기까지, 9까지, 그죠? 9까지 여기까지가 뭐 D가 이루어지는 거죠. 두 번째 공정이 이제 1번 공정에서 끝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게 끝나고 나면 어, 첫 번째 요거 했고 두 번째 이제 6일이다, 그죠? 6일인데 어, 6일 같은 경우에는 A다, 그죠? 근데 1번 공정이 끝나야 2번 공정으로 들어가죠? 근데 아직 1번 공정에서 A가 끝나지 않았죠?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기다려야 됩니다.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1번 공정이 끝나고 나면 2번에 나데 6일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여기서 끝나는 거죠? 그러면 16일, 여기서 우리가 언제 A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다. 그죠? 그리고 난 뒤에 세 번째 작업은 C에서 이루어지는데, C인데, 요거는 C는 3일이다. 그죠? 3일인데, 아직도 C가 일본 공제의 작업 중이죠? 그럼 여긴 작업할 수 없고, 작업 끝나고 난 뒤에 C가 다음 면 3일이니까, 하나, 둘, 셋 하면 여기서 끝나는 거다. 그죠? 그러면 여기에 C가 들어 가는 거죠. 아, 있죠. C가.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7일이 남았죠. 7일이 남았는데 B 작업이 있다. 그죠? B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끝나야 되는 거죠. B가 아직 1번 공정에 작업 중이니까 여기에서는 할수 없고, 여기에서부터 들어가서, 어, 며칠? 7일이니까, 하나, 둘, 26, 27, 28, 29, 30.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에 어, B가 1번 공정에서 끝나고 난 뒤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니까, 여기까지 이루어지면 되겠네. 요 30까지. 알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B가 되니까, 최종 우리가 B에서 마무리되는 거는 30일까지 작업이 이루어진다. 그래서 답은 2번.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시면 될것 같다. 그죠? 쭉 일렬로 좀 길기는 합니다만은, 그림으로 그려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해 주시면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이는 문제가 될것 같습니다.